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신방송 월드파마 뉴스 국내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튜브와 SNS의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로 뒷광고 금지 내용이 담긴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9월부터는 뒷광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및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 뒷광고는 해당 업체의 후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면서 광고를 보는 매체 소비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많은 파워 유튜버들이 은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튜브 및 SNS에서 후원을 받고 특정 제품의 광고를 하려면 그 사실을 명시해서 매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사 유튜버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약사 광고업체 등의 뒷광고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당분간은 계도에 나선 후 단속과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도 반복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SNS 광고 기준에 대한 규제도 포함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사진 안에 표기해야 하고 본문 처음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의 시작이나 끝에 경제적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온라인 광고에 선량한 소비자가 속고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서 거짓 정보와 상업성을 털어내고 온라인 콘텐츠의 본연의 가치와 영향력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드파마 뉴스 국내 뉴스였습니다.